오늘 소개해드릴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기존에 있었던 삼성의 일반 글라스 대비 1.5배 정도 강도가 더 좋다. 스크래치 강하다,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을 준비했습니다. 쓰시다 보면 유광이나 무광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문이 이렇게 묻거든요. 오히려 음식물이 묻었거나 소스가 묻었을 때도 얘가 더 잘 지워져요. 이게 인피니트 글라스의 핵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버그티입니다. 아주 또박또박 반갑습니다. 뽀큐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시간, 삼성에서 직접 저희 뽀큐투 채널에 리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아, 우렁찬 박수. 그렇다면 그 당신의 리뷰에 금융이 터치가 되었으니까 늘 이렇게 리뷰하는 패턴보다 다소 이렇게 뭔가 MSG가 덧대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리 없습니다. 옛날에 내 돈 주고 샀을 때도 충분히 감동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삼성의 제품들을 3년, 4년 전부터 한 해에 한 개, 두 개씩 따박따박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직접 사가지고 해봤다. 싸게 살라고 별짓 다 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아는 형님의, 아는 동생의, 지인의, 누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 할인가 받아갖고 막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제가 사놨던 것들, 리뷰한 것들 잔뜩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의 인덕션,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그 호텔 가면 인피니트 풀이라고 있죠. 왜 인피니트 풀일까? 경계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좀 아는데? 맞습니다. 경계가 없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주죠. 이게 실제로 그 경계선에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쉐입의 프레임이 없어요. 팩트는 있지만 없어 보여. 있지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미니멀하다. 개인적으로 삼성 인덕션 모델 중에서 가장 예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인덕션은 총 3개의 리뷰가 있습니다. 더 플레이트 라인이라고, 그것도 아주 예쁘게 잘, 지금도 잘 써요. 화이트, 블랙 다 샀어요 그때. 그 다음에 비스포크 라인 최초의 모델들을 썼었고, 그러다가 플렉스 존이 있는 거를 썼고 하얀색을 썼어요. 하얀색. 지금 3개 연속으로 하얀색 유광을 쓰고 있는데, 매트한 소재들이 디자인적으로 고급진 느낌을 주게 마련인데, 인덕션은 그런 게 없어요. 비스포크 컬러가 뭐 베이지색이라든지 그레이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바뀐 케이스는 있으나 광택이 다 살아 있었죠. 근데 이거는 매트하더라고. 매트한 그레이입니다. 이 인피니트 글라스의 매트한 라인, 그리고 이 플렉스 존이 딱 있는 이 모델이 삼성에서 있는 어떤 모델들 중에서 가장 고급 모델 같아요. 물론 요거 두 개가 다 플렉스 존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플렉스 존 된 거 있긴 한데 그렇게 쓸 일 별로 없어요. 근데 가격이 어이? 왜 이렇게 비싼 거지? 디자인 조금 바뀌었다고 비싼 건가? 했는데, 확실하게 인피니트 라인의 특장점은 여기 위에 글라스 상판이 다릅니다. 이게 인피니트 글라스라고 하는데 이 글라스가 달라요. 기존에 있었던 삼성의 여타 일반 글라스 대비 1.5배 정도 강도가 더 좋다. 강도라고 하면 충격 강도도 있지만 스크래치에 대한 강도가 얘가 1.5배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인덕션을 그 광택이 있기 때문에 소스가 떨어지면 딱 보여요. 떨어진 게 이렇게 눈에. 쓰다 보면, 한 1년 이상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프라이팬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긁히는 게 그 고스란히 보입니다. 닦아도 옛날 같은 광이 안 날 시점이 와요. 근데 이 인피니트 글라스는 긁힘에 무지 강합니다. 저희가 여기 위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소스. 이 양념 같은 거 떨어졌을 때 유광 제품들이 더 말끔하게 잘 닦이지 않느냐, 매트하니까 훨씬 더 묻어있지 않겠느냐. 이게 보면 매트한데 아주 미세하게 자잘하게 여기가 가루 느낌 텍스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재료 같은 것들이 닦으면 탁 밀려 올라온다. 자, 요거는 닭볶음탕 방금 깠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여기가 보통 양념들이 간장류 그 다음에 기름기류들이 묻는데, 이렇게 하면 옆으로 번진다고. 한번 실제로 닦아서 어느 만큼 없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잖아? 그럼 그냥 놔두고 단목조 생지를 막 뿌려. 그 다음에 슥슥 키신타월로 닦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티슈를 한 번 더 하는데, 하얀색이니까 더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줘도 주변에 크게 덜러붙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닦아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키친타월로 닦았을 때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거를 시중에서 있는 유광에 있는 상품들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피니트 글라스가 여기 매트한 느낌이고 무광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강하다,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연장을 준비했습니다. 장비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모스 경도계라고 합니다. 모스 경도라는 게 무엇이냐? 활석부터 다이아몬드 요 사이에 10단계 1부터 10까지의 광물을 기준으로 강도를 기준 잡는다라는 건데 10으로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요 돌을 하나씩 하나씩 연필에다가 끼워가지고 예쁘게 긁히면 아, 요 경도 아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위에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돌들을 하나씩 옆에다가 이제 끼워 놓은 거죠.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1에서 10까지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나사못, 날카롭죠? 그게 5.5 정도 중간보다 살짝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많이 보는, 시중에 많이 보는 이 트라이탄 용기 유리 정도의 강도를 가진다, 잘 안 깨집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용기들을 갖고 3번부터 해볼게요. 3번 자 3으로 뭐야? 이게 표면에 대한 강도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이거 트라이탄인데 트라이탄은 어찌됐건 3에서도 긁힙니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벌써 나버렸죠? 모스 경도가 이 표면 경도가 약하다. 그 다음에 유리 한번 해볼게요. 유리 얘는 그래도 유리니까 한 4부터 한번 가볼까요? 4에서는 뭐 전혀 긁히긴 하는데 이게 부러진다. 이게 부러진다. 아이고야 6 한번 해보지 뭐 요거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대번 긁힌다. 이거는 긁혔어요. 여기 보입니까? 요렇게 보인다. 인피니트 글라스 얼마요? 8까지 버텨낸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6에서 되나 안 되나 혹시 모르니까 밖에서 한번 해보고 어? 느낌이 아예 다른데? 이렇게 보면 허연 자국이 나거든? 그냥 없어져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내가 집에 써야 될 거니까 오케이 이거는 더 문제 없겠다. 아예 안 되는데? 전혀 그거 없죠. 대망의 8, 8까지는 버티기로 했으니까 8에서 긁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안 긁혀요. 오히려 더 빠르게 꽉 누르고 있는데 하나도 안 긁혀. 확실히 잘 버틴다. 사용하실 때 혹시나 프라이팬이랑 뭐랑 쓰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떨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할 텐데 이래도 RPM 올려, BPM 올려. 전혀 문제. 훌륭하다. 보는 것도 예쁜데 다른 그 인덕션 글라스 대비 스크래치에 훨씬 강하게 설계가 되었고 오히려 음식물이 묻었거나 소스가 묻었을 때도 관리가 훨씬 편하다. 이게 인피니티 글라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의 핵심은 다 나무야. 그래도 잘 어울려요. 다 하얀색이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올블랙이야. 그래도 얘는 어울립니다. 근데 유광 블랙 제품은 우드랑 있잖아요. 아 하얀색 있잖아요. 완전 블랙인데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근데 얘는 어딜 갖다 놔도 고급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군더더기가 아예 없다. 자 그러면 사용법이라든지 위에 얹어서 물 한번 끓여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찬물 1리터면 우리 그 라면 끓이는 물 두 개거든요. 라면 끓이는 물 두 개인데 이게 지금 24cm짜리 전골 냄비입니다. 이렇게 켜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화구에다가 이렇게 딱 누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서 온도를 고를 때 제가 쓰고 있는 건 0, 3, 6, 9 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내가 대충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썼어야 돼. 근데 지금 포인트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다가 딱딱 가서 누를 수가 있다. 이게 엄청 편해. 이거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4도 아니고 6도 아니고 5에다가 맞추고 싶을 때가 있거든. 실제로 써보면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된다. 그리고 맥스로 가면 빨리 끓습니다. 전체가 3400W 굉장히 강력한 전력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누르자마자 얼마 안 지나가지고 한 1리터 정도가 되면 2분 조금 안 돼요. 1분 30에 40초 이 정도 하면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맥스 기준으로.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인덕션 관련된 컨텐츠를 할 때 가스가 더 세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 바꾸기 들어갑니다. 무조건 인덕션이 더 셉니다. 요즘 나온 인덕션은 무지하게 세요. 지금 1분이 살짝 넘었는데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죠. 진짜 아쉬운 점 하나는 뭐냐면 인피니트 라인은 플렉스 존이 있고 다 좋은데 여기가 듀얼 인덕션이라고 2cm가 더 넓게 가열이 되는 그 모델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갖고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차고 넘쳐요. 엄청 빨리 끓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미디어데이 갔을 때 몇 가지 AI 기능들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물 끓어넘침이 방지가 되는 거. 특히 맥스나 한 9단, 8단에서는 한번 끓어버리면 말도 안 되게 넘치거나 바바바바바 끓어갖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가 떠요. 설정을 하세요. 이 물끓음 감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OK를 하는 순간 얘가 끓잖아요. 어느 시점에 물이 끓는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불을 줄이는. 자, 지금 끓기 시작을 하죠. 이러다가 요렇게 조리물이 끓어넘치지 않도록 화력을 조절합니다. 딱 바뀌죠. 예를 들면은 잠깐 된장찌개라거나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놨다 무조건 넘칩니다. 얘는 지가 알아서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렉스 존이죠. 이 플렉스 존은 이렇게 위아래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각각 네 개의 히팅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를 쓸 거면 이렇게 밑에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 조그만 팬을 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게 딱 바뀌어요. 그러면 옮길까요? 똑같은 화력으로?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오케이 누르면 지가 알아서 위에 화구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아래 화구를 다시 켜갖고 나는 여기서 다른 걸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요 플렉스 존을 다 쓸 수 있어. 그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요 버튼을 딱 누르면 위아래가 한 번에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하건 요렇게 하건 요렇게 하건 어딜 갖다 놔도 똑같이 인식을 한다. 요거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도 플렉스 존을 썼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각팬 쓸 때는 요거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인피니트 라인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읊어드립니다. 바코드 스캔으로 요리하는 방법, 그 레토르트 제품이 이제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은 스캐닝을 딱 하면 그 레시피대로 온도가 조절되게끔 강도가 조절되게끔 딱 세팅이 돼요. 그 레시피에 지정되어 있는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만 딱 맞추면 그대로 레시피대로 알아서 해준다. 여기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스마트 띵스라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결해 쓰시면 되고 솔직히 삼성이에요. 제가 타사의 제품들을 집에다가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건 고장률이나 ASCS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근데 대기업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삼성에서 비스포크 라인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삼성을 골랐던 이유도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고 마음에 쏙 들었는데다가 저는 이제 제조를 많이 해보면서 그 제품을 어떤 테스트를 어떻게 거쳤는지가 싹 보이면 신뢰가 확 생기는 편이거든요. 16가지 안전도 테스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당히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 제품은 그냥 약간 믿고 가버리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쓰시다 보면 유광이나 무광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문이 이렇게 묻거든요. 그 지문이 묻었을 때도 얘가 더 잘 지워져요. 전 개인적으로 뭐 딱히 크게 흠잡을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터페이스도 예약 기능 있고 타이머 기능 있고 맥스 있고 뭐 데우기 기능 있고 무엇보다 이게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이 위에서 나도 모르게 조리 툴들을 다룰 때 조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안심이 좀 되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에서 뭐 이렇게 옮기고 팬 옮기고 할 때도 그냥 슥슥 옮기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는 그냥 슥슥슥슥슥 옮겨도 겁이 안 난다. 실제 제가 더 현대에 가갖고 그 영업하시는 분이 이게 강도가 세다라고 하길래 긁어봐도 돼요? 네, 진짜 그랬거든. 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손톱으로 여기 계속 긁었어.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든다. 저희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뽀물 여러분들이 인덕션을 바꾸는 시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에서 나오는 라인업들 중에서는 만약에 골라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두 손가락 안에 듭니다. 원톱이라고 왜 말을 못할까? 가격이 약간 있긴 하죠. 엄청 고급이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